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안동 식혜 보여드릴 텐데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빨간 안동 식혜와 빨갛지 않은 안동 식혜. 우선 먼저 전통적으로 하는 빨간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동 식혜는요, 먼저 여질근 물은 제가 씻어서 지금 가라앉히고 있고요. 여질근 물 내는 과정은 영상 뒷편에다 담아놓을게요. 먼저 무가 있어야 되는데 10cm 정도 된 무거든요. 자, 이거 하나를 채썰게요. 이거는 음료잖아요. 근데 너무 굵은 무가 올라오면 좋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가늘게 채썰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당근도 채 좀 썰어줄게요. 배가 들어가는데요. 배가 클 경우에는 한 개만 넣으시고요. 더 작은 거는 두 개 넣으시면 됩니다. 배 다 썰었고요. 이거는 부직포예요. 다이소에서 샀는데 다시 멸치 봉지 중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거를 넣고 짜시면 좋거든요. 이건 생강을 종이컵 반컵을 물 붓고 믹서기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즙을 짰거든요.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쓰면 되는데 고운 고춧가루 없으시면 저처럼 고춧가루 3스푼을요 믹서기에 물 넣고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춧가루 죽처럼 되죠. 그럼 이것도 넣겠습니다. 3스푼을 갈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 물이 짜지죠. 이제 이거를 넣습니다. 이게 여지금 가라앉힌 물이거든요. 보시고요. 고춧가루 물 덜고 짠 것을 이렇게 마저 같이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바로 설탕을 넣어요. 종이컵으로 항설탕이거든요. 하나, 둘. 저 감미료 같은 거 있죠. 삼성땅도 괜찮고 뉴수가도 괜찮고요. 이런 저 감미료를 조금 섞어주시면 설탕에 대한 부담은 좀 없어지죠. 저는 이게 밥솥이 좀 커요. 16인용. 보통 가정은 10인용이잖아요. 10인용에 하셔도 되고 이 물량을 10인용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더 진하게 되겠죠. 안동 식혜는 만들어서 따려서 먹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먹는 거예요. 삭혀서. 물하고 이거를 넣어. 밥은 이 우동 그릇 한 그릇입니다. 이거 냉면 면기 있죠. 면기 그릇이 한 그릇이고 밥은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좋아하시는 대로. 건더기 좋아하시면 밥 많이 넣으시고요. 건더기 안 좋아하시면 밥 조금 저보다 더 적게 넣으셔도 되고요. 물을 넣어줍니다. 자, 밑에 있는 이거는 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저는 보통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앉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이거를 보온시키면 됩니다. 밥솥에 넣고. 그 다음은 하얀색 안동 식혜입니다. 이거는 빨간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개발하셨죠. 제가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빨간 식혜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썰지 않고요.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게. 아까 채를 썰었으니까 이번에는 자, 지금 이게 배고요. 중간 사이즈 배를 한 개를 지금 나박하게 썰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을 이만큼만 넣을게요. 감자 중간 거 사이즈 하나 정도 되거든요.
썰겠습니다. 자, 이거는 6인용 밥솥이고요. 그래서 10인용은 제가 밥솥이 없어요. 여기다가 하얀 건 여기다가 앉힐게요. 무랑 배를 이렇게 썰어 놓고요. 여기는 당근은 안 썰어 넣을 거예요. 하얀색 안동 식혜를 할 거기 때문에 당근 빨갛잖아요. 당근 빼고 고춧가루 빼고. 여기는 무와 배와 그리고 아까는 제가 다시 국물 내는 봉투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요즘 잘 나오는 그 빨아 쓰는 행주 있죠. 아주 질기고 좋잖아요. 이런 거 사놨다가 두부 물 뺀다든지 할 때 그때 쓰시면 좋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는 이걸로 생강 물을 뺄게요. 그래서 이걸 생강 지금 물을 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곱게 짜지죠. 그리고 밥은 밥 공기 한 두 개 정도 돼요. 이렇게 밥솥이 작으니까 밥도 조금 적게 들어가야 되죠. 설탕은 종이컵 반컵 넣고요. 이거 지금 가라앉힌 물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온해서 삭혀 놓겠습니다. 6인용은 압력밥솥 보온할 거고요. 보온을 시작합니다. 보온이 불 들어왔네요. 이렇게 보온시켜 놓을게요. 이런 거 할 때 치사 잘못해서 누르면 큰일 나요. 이거 부글부글 끓어 넘치거든요. 제가 예전에 딱 한번 그래 봤습니다. 안동 식혜를 밥통에 넣고 삭혀지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거는요. 이거 밤이거든요. 자, 밤을 깠습니다. 밤을 거의 다 삭혀질 때 위에 넣을 거고요. 밤이 없으면은 그 대용품으로 고구마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밤은 이렇게 작게 썰어 둘게요. 고구마도 이렇게 썰어 두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밤이랑 고구마는 색깔 변할 수 있으니까 물에 좀 담가 놓을게요. 안동 식혜가 삭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안동 식혜를 먹을 때 꼭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땅콩이에요. 볶음 땅콩이거든요. 이거를 띄어서 이렇게 떠먹을 때 고소한 게 한 개씩 씹히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삭힐 때 넣으면 안 되고요. 먹기 직전에 띄어내는 겁니다. 수정과에 자 띄어내듯이 띄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거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놨던 거거든요. 까서 놔두면 됩니다. 안동 식혜가 거의 다 삭혀져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거를 고구마와 밤 썰어 놓은 거를 넣겠습니다. 완전히 7시간 돼서 다 삭혔습니다. 감주처럼 따려서 먹는 게 아니고 이대로 먹는 거거든요. 이걸 냉장고 넣어놨다가 시원해지면 바로 그때부터 드셔도 되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 더 맛있어져요. 시원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땅콩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시원하고 이렇게 달콤한 이런 안동 식혜에 땅콩 같이 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는 하얀색이고요. 안동 식혜가 완성되었습니다. 감기 예방에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감기에 좋은 게 여기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을 우려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동 식혜는 생수 부어서 해야 돼요. 2리터고요. 안동 식혜는 삭혀
식혀서 바로 그냥 먹는 거거든요. 밖에서 냉장고 시원하게 해서 바로 먹는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수나 아니면 정수기 물로 하셔야 돼요. 한 시간 이상 불렸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하얀 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주무릅니다. 꼭 짜서 이렇게 해서 이게 촘촘한 망 있죠? 보드라운 망에다가 걸러줘야 돼요. 이걸 다시 부어서 또 씻어야 돼요. 자, 생수 이제 2리터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헹궈내고요. 또 이따가 한 번 더 헹궈낼게요. 자, 아까 받쳤던 물 위에다가 이걸 또 받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씻을게요. 물 요거 마저 쓰면 4리터 쓰는 거거든요. 여기 4리터면은 12. 이제 물 요거 마저 쓰면 4리터 쓰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뽀얗던 물이 덜 진하죠.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죽은 물을 이렇게 우려내면 됩니다.